안녕하세요, 굿모닝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성이염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위염이 되게 심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김치만 먹어도 속이 쓰릴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서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관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물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를 섭취를 해줬는데요. 이두 가지만으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따로 막 식단을 챙긴다든지 병원을 다닌다든지 한게 아닌데도. 거기에다가 피부 관리도 되고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또 제가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일단은 물을 어떻게 바꿔줬냐면 알칼리수로 물을 바꿔줬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생수를 사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정수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알칼리수가 나오는 pH 농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정수기로 바꿨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이게 알칼리수를 섭취하면 위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약청 결과가 있대요. 검사를 받았다니까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서 한달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됐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어떤 정수기 쓰고 있냐면 알카메디에서 나온 알칼리 이온수 정수기인데요. 일반 정수기에서는 보통 정수, 냉수, 온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알칼리수, 정수, 산성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pH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온, 오프 이런 식으로 다이얼 식으로 돌려서 조작하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알칼리수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조절이 되고요. 정수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냥 일반 깨끗한 물. 그리고 산성수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조절이 돼요. 보시면은 물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그러니까 알칼리수나 정수, 산성수가 나오는 거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게 꼭 수도꼭지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만약에 내가 알칼리수를 선택했다. 그러면 일반 물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알칼리수랑 산성수. 그 나머지 산성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알칼리수가 나오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가 또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pH 농도 테스트라는 용액을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칼리수와 정수 그리고 산성수를 각각 물잔에다가 담아줬어요. 이 상태에서 시약을 떨어뜨렸는데요. 보시면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좀더 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변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시약 테스트 용지를 확인해 보시면 중성은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알칼리수, 노란색, 주황색으로 갈수록 산성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확실히 컬러가 다 다르죠?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pH 농도가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좋으냐? 알칼리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 건강에 좋고요. 또 좋은 점이 산성수 있죠. 이걸 어디다 쓰냐? 산성수 같은 경우에는 국수 삶을 때 쓰면은 면발이 탱탱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평소에 쓰실 때 이제 과일 씻으실 때 이런 때 쓰면 좋고요. 또 좋은 점이 제가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병에다 담아서 미스트처럼 쓰면은 피부 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또 저는 여기에다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 오일 한두 방울씩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하고 또 향유 같은 거 여기에다가 첨가를 해가지고 뭐 옷이라든지 카페트, 이불 이런 데다 뿌려주면은 그 반려동물 냄새 있죠? 고양이 찌린내 이런 거 없애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줘서 저는 요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칼리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국이라든지 국 끓일 때, 그리고 밥 지을 때, 일반적으로 물 마실 때, 이런 때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병원에서 처방한 약 같은 경우에는 정수로 드시고, 그 외에 뭐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수로 다 섭취를 해주시면 되세요. 마실 때 알칼리수 이 단계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4단계로 해놓고 먹으래요. 처음부터 약하게 해서 올라갈 필요는 없고, 4단계로 해놓고 먹다가, 먹었는데 만약에 설사가 있다던가,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단계를 줄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4단계로 했는데도 멀쩡해서 잘 먹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물맛은 일반적인 물맛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알카메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활성 수소가 같이 나와요. 생활을 하다 보면 활성 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몸에 되게 해로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성분인데 활성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 성분이 알카메디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물에는 활성 수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설명 들으면서 뭐 근데 물인데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설명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물 마시는데 이왕이면은 뭐 더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좋잖아요? 약간 미네랄 워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먹었는데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알카메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물 맛이랑 똑같아가지고 잘 마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물 마시는 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사이즈가 되게 조그맣다 보니까 원룸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설치하고도 공간이 넉넉하게 여유롭게 남아가지고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영양제도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양배추 환이고 얘는 유산균이에요.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양배추 즙을 먹을까 하다가 즙은 너무 맛이 없어서 환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고 이제 두 번째 통 시킨 건데 저렴한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카베진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먹을까 하다가 걔는 직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쿠팡 로켓 배송으로 샀어요. 근데 되게 저렴한데 괜찮아요. 얘는 이제 진짜 양배추 가지고 양배추 분말 가지고 만든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환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40알 정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먹어주면 되는 건데 뚜껑에다 살짝 넘치게 채우면은 40알 정도 되니까 그냥 저는 뚜껑에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섭취할 때도 알칼리수로 해서 먹고 그리고 요거 유산균.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물에다 타먹거나 물 먹고 가루 먹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는 물에다 타먹는 편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알칼리수로 해서 먹고 있어요. 네, 이거는 코웨이에서 나온 거라가지고 대기업이 만든 거니까 안전하겠지 하면서 먹는 그런 건데 이게 제가 먹기 두려워가지고 처음에 친구한테 먼저 먹여봤거든요. 그랬더니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딱 먹었는데 저는 요거트 맛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산균이니까. 근데 그런 맛은 아닌 거예요. 뭔 맛이냐 이랬는데 친구가 답을 줬어요. 누룽지 사탕 맛이라고. 진짜 딱 그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에 되게 잘 녹거나 하진 않거든요. 약간 뭉쳐 있어요. 근데 저는 물 한 요만큼 해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물 타서 막 한두 입에 바로 이렇게 탁 털어놓고 끝내는데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는 것뿐. 그래서 이 제품들 가지고 관리를 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정수기도 그때 같이 해가지고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속쓰림이 안 느껴질 정도예요. 원래는 제가 야식도 맨날 먹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속이 안 좋았거든요. 요즘엔 진짜 과음한 날 아니면은 되게 속이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을 다닐 필요도 없이 제가 그 전에는 막 맨날 위장약 먹고 살고 그 갤포스 이런 거 맨날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야식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들 그리고 알카메디 정수기까지 인스타에다가 따로 제품 리뷰 다 적어 놓을 테니까요. 글로 정리된 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쪽을 통해서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 제품들 산 구매처 링크도 같이 올려 놓을 테니까 구매하신 거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더보기란에 링크 있는 거 타고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른 위험해서 탈출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